일직선 도로가 이거 지금 장난 20? 한 20km 정도가 일직선 도로인 것 같아요. 끝이 안 보여요, 끝이 안 보여요. 아, 이제 도로가 꺾어집니다. 아, 진짜 막 이건 무슨 미국의 광활한 그 대사막도 아니고 직선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. 여기가 이제 옛날에 철도가 있었는데요, 폐선이 됐나 봐요.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가는 길에 보면 이제 폐선이 된 철도역도 있고 무너진 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지금도 방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다리가 무너진 게 하나 보이거든요. 터널도 많고요, 다리도 많고 그렇습니다. 이쪽에는 이제 댐도 보이고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죠. 여기 이제 방금 온천마을을 하나 지났는데요, 요 지역을 그 다이세스산 국립공원이라고 해가지고, 여기 다이세스산이라고 엄청 큰 산이 있거든요. 그 국립공원 지역입니다. 방문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온천마을도 많고 그래요.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오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기차역 형태로 돼 있죠. 저희가 이제 폐선 구간에 폐선역이죠, 역. 저런 식으로 이제 관광지화 시킨 것 같아요. 자, 이제 다 도착했는데요, 여기는 누카비라 겐센쿄 전망대라는 곳이에요. 여기가 차들이 막 서 있죠. 좀 특이한 곳인데 지금 다리가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. 설명은 나중에. 자, 사람들이 많은 걸로 봐서 꽤 유명한 곳입니다, 여기가. 근데 좀 걸어가야 합니다. 곰이 나타나니까 조심해야 하는 표지판이 있어요. 아, 이게 어떤 곳이냐면 1930년대인가 한 100년쯤 된 다리가 있었는데요, 그게 이제 물속에 잠겨 버려 가지고 사람들 잊혀진 거예요. 근데 어느 날 다리가 갑자기 드러난 거예요, 가뭄에. 그래서 이 다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. 물속에서 이제 막 부식이 진행돼 가지고 이렇게 풍화가 된 그런 다리가 물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. 비가 많이 오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잠겨 있을 수도 있어요. 오, 다리가 보입니다. 저기 보이죠? 여기, 여기. 야, 신기합니다. 이게요,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물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아치형 다리거든요. 한 길이가 500m쯤 되는 것 같은데 다리가 물속에서 깎여가지고 둥글둥글해졌어요. 모서리가 없고. 오, 되게 신기해요.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없나 봐요. 이게 최선인가 보네. 아, 그렇습니다. 이런 데가 있습니다. 요 옆에 표지판이 있죠. 폐선역인데요, 이거 호로카라고 하는 역이 있었던 곳입니다. 거기 한번 가볼게요. 뭐라고 적혀 있는데 69km 정도 이어지는 철도가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뭐 벌목한 걸 이렇게 실어 나르고 했던 그런 철도인 것 같은데 지금 폐선이 돼 있고 철로만 좀 남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또 되게 특이하네요, 그죠? 지난번에 그 히로시마 위쪽 거기에서 폐선역을 한번 가본 적 있죠. 거기 대나무가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는 또 이제 대나무는 아니지만 이거 무슨 나무? 자작나무인가 이게?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. 아, 숲이 너무 좋네. 마침 또 사람이 많이 없네요, 오늘. 구글맵에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많던데, 여기에. 마침 사람이 없고 한 분밖에 안 계시네. 네, 여기가 이제 기차의 플랫폼이었던 곳이고 호로카역입니다. 네. 지금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뭐 당연히 인터넷이 지금 전혀 안 되는 지역이라서
한참 전부터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비구름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가봅시다. 계속. 빗방울이 세지고 있어요. 안 되겠다. 피신, 피신, 피신. 오토바이를 숨길 수 있는 곳이 있나? 없네.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긴 한데요, 조금씩. 근데 하늘이 많이 어둡지 않아서 이게 뭐 쏟아질 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갑니다. 오, 이길 너무 예쁜데? 야, 이 자작나무 사이로. 보라색 꽃. 저 보라색 꽃 이름을 내가 알았던 것 같은데. 필이 참 예뻐요, 진짜로. 확실히 북부지방이라 자작나무가 많네. 저 앞에는 좀 심상치 않은데. 지금 제가 고갯길을 하나 올라가야 돼요. 미쿠니 패스라고 하는 고갯길인데, 저게 거기 같거든요. 근데, 구름이 장난 아닌데. 요 앞에 지금 이제 observation deck 전망대가 있어요. 예, 여기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. 아, 다행히 아직까지 비는 안 오고 있어요. 여기가 해발 1139m입니다. 미쿠니 패스고. 아까 제가 다리 하나 지났는데 그 다리가 이렇게 생긴 다리예요. 여기가 이제 다이세스거든요, 일본으로는. 아, 근데 뭐 하나도 안 보이네. 비 오기 전에 빨리 가겠습니다. 인터넷이 전혀 안 되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또 내가 목적지로 표시해 놓은 데가 어딘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겠어요. 이 터널이 꽤 길다고 하던데. 터널 나오니까 조금 맑아졌나?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하늘은 더 맑은 것 같은데, 더 밝은 것 같은데 비가 내리지. 이것도 그냥 아주 진한 먹구름 아니라서 금방 없어질 거예요. 그냥 계속 갑니다. 빨리 탈출해야겠어. 아, 비가 왜더 많이 오냐고! 분명히 하늘이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왜 비가 이렇게 자꾸 오는 거지? 죽여라, 날 죽여라! 아니, 왜 비가 이렇게. 갑자기! 죽여라! 아, 이거는 빨리 지나가는 게더 낫다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.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. 비구름 지금 만났는데, 빨리 지나가는 게 낫다. 이제 빨리 가고 있는데, 아씨. 내리막길 이렇게 빨리 가도 되나, 이거 진짜. 요 앞에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,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거지? 아까도 저 위에도 보이던데. 일단, 비구름은 지난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비안 옵니다. 와, 갑자기 저 앞에 거대한 설산이 나타났어요. 저기 앞에 안 보세요.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설산이 나타났어요. 와, 뭐지? 아,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. 여기는 뭐 식당은커녕 인가도 없어요, 이때까지 지금 몇십 킬로 동안에. 아까 고원에서 내려온 다음부터 사람이 사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. 아, 아까 온천타운 하나 지났구나. 드디어 갈림길에 나왔습니다. 아사이카와 카미카와. 카미카와는
카미카와가 다음 도시네요. 거기 가서 밥 먹어야겠습니다. 라고 했지만 32km나 떨어져 있네. 아씨, 어떡하지? 32km 너무 먼데. 저는 지금 댐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저수지가 보이고, 반대편은 이렇게 생겼고, 예. 여기 저 뭔지 모릅니다. 지금 표시해 놓은 게 다 없어져가지고, 표시해 놓은 데 같아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. 표시해 놓은 데가 맞을까? 지금 싹 다 인터넷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, 표시해 놓은 데가. 인터넷 지금 하나도 안 돼가지고, 와, 근데 멋있네. 만난가 봐요, 표시해 놓은 데. 요 철교는 폐쇄된 철교고요. 일본에 또 이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. 폐쇄된 거를 그대로 놔두고 또 새 길을 뚫고 이러더라고. 오바코라고 불리는 곳인데요. 아, 이게 협곡이구나. 야, 멋진데요? 나름? 여기를 그 쇼운코라고 하는데, 이 지역을 오바코라는 것 박스란 뜻이랍니다. 3만 년 전에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렇게 있네요. 요 밑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못 내려가게 막아놨어요. 예, 끝입니다. 와, 이 터널 진짜 길었어요. 그리고 이 터널 딱 나가면 쇼운코 협곡이란 데가 나올 거예요. 여긴가? 여기가 제가 점 찍어놓은 데가 확실히 맞거든요. 근데 지금 막 비도 엄청 오고 있고, 여기 와, 비가 왜 이렇게 안개인지 빈지.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막다른 곳인데 주차장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폭포가 유명하대요. 예. 아, 근데 아무래도 이거 우비를 꺼내봐야겠다. 안되겠다, 여기서 꺼내봐야겠다. 우비는 안 꺼내봤습니다. 여기 다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다 왔더라고. 우와, 이거 장난 아닙니다. 장난 아니에요. 지금 차를 빨리 세우고 일단 우비를 좀 꺼내봐야겠어요. 야, 여기 협곡 한번 보세요. 오토바이를 어디다 세워야 되나? 우와, 아까 그게 비가 아니고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였나봐요. 우와, 이거 진짜 미쳤는데. 와, 와, 이 협곡의 그 장대함이. 빙가폴이라고 합니다. 이건 빙가폴. 그리고요, 여기 옆에 좀 가볼게요. 더 놀라운 폭포가 있어요. 여기입니다. 이름은 뉴세이 포스고요. 와,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. 더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. 근데 이 계곡의 모습이 왠지 그 장가계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. 그죠?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좀 걸어보고 있어요. 아, 계곡. 비가 와서 아마 수량이 더 많을 것 같은데. 근데 나는 멋있는 거는 아까 그게 더 멋있는데요. 긴세이 폴스인가? 그게 은하 폭포더라고요. 그게 수량은 좀 적어도 생긴 모습은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, 나는.
근데 이게 이 계곡으로요 15km에 걸쳐서 저런 폭포도 여러 개가 있대요. 근데 이거는 지금 120m 짜리고 아까 봤던 유세이는 90m 짜리예요. 그러니까 이게 더 높은 거지. 그러니까 수량은 좀 적지만 이 그 바위의 생긴 모습이나 이런 게 이게 훨씬 멋있는데요. 와, 짱이다 짱. 저 위쪽에 다른 폭포가 좀 더 있다고 하니까 어떤 폭포가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올라갈 수 있는지. 이게 더 갈 수 있는 건지, 아, 못 가는구나. 이제 끝이네. 아, 저 위쪽은 못 가나 봐요.